들어보니까 오늘 저희하고 6대6으로 롤이 연락해서 여러분들을 오신다니까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아, 전 괜찮아요. 아니, 이거 일인데요. 무슨 말씀. 직장 나와서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죠.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저는. 아니, 무슨 저 시청자분께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지금 무슨 방송이. 야, 너 6대6이면 여자 보면 형님 빠지면 우린 전투력 상승이야. 아, 그렇지. 네. 네. 아니, 있어도 상관없어. 있어도 좀. 그러니까 빼면 좋은 부분을 돌리는 거 아니야? 변력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또 무슨 또 싸운 부분을 잘 돌리는 거야. 무슨 부분을 말을 빼면 돌리는 거야. 애티가 가지고. 말을 잘하는 거야. 예, 예, 오해 없지. 아니 어찌됐든 오늘 누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곳에서 소녀시대? 소녀시대. 왜? 피아노가 무한도전 시험 좋은 경우에 나와. 혹시 난 너무 예뻐요.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hot. 원더걸스. 원더걸스. 근데 원더걸스가 다섯 명. 그러니까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 아니고 다섯 명이라고 그랬거든. 명성이 안 한다 그랬잖아. 누구요? 얘를 딱 보내줘. 방팅? 방팅? 네. 방팅? 얘 딱 보내줘. 어, 야우! 야, 내가 더 볼게. 내가. 아유, 아유! 그러면 바로 문도 안 열어줘. 나 볼 수가 없어, 진짜. 아, 좀 많이 와서. 당연하지. 아, 내가 무겁게 와요, 어른 부장님. 아, 그냥 오늘 같이. 형이 가면 바로 질러. 아, 자꾸 이렇게 심각한 무슨 미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평화 생각하고 가세요. 야, 뛰어! 나, 어, 목소리 내자! 야, 우리! 오, 형이야, 내 보내? 계신 분에서 제가 얘기 못 드리겠고 자좀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냥 각자 자리로 다시 얘기하세요. 아, 왜요? 저희가 마음을 좀 다잡고 왜냐면 여러분 왜 마음을 다잡아요? 왜 잡아요? 어떻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정말 너무나 큰 손님들이 왔어요. 아, 저희 오는 거 몰랐어요? 예. 네. 정말 이 저 아니 이름이 등을 보여 갑자기 이렇게 딱 준하 형이 준하 형이 준하 형이 방금 그래도 두 명은 건질 수 있어. 시청자 여러분께 사랑을 받고 있는 무한도전 여러분들이 무한도전 여러분들!
MBC 대표 프로그램과 MBC 에브리온 대표 프로그램이 만났다. 무한도전의 무한버스. 성훈이, 강구, 신봉선, 김신영, 정치아, 백호라 매력만점 걸스를 소개합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그러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는 저기 자동차 정비 2급 자격증을 가지고 나이가 가장 많은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2급이면 예 맞아요. 간단한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나이가 36, 7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시집 안 간 거예요? 오빠도 빨리 가죠. 아니 그럼 가셨다고 그렇게 보자마자 오늘 잘 되면 갈 수도 있고요. 그래. 오늘 아, 저희가 아, 생각하기에 아, 가장 잘 되는 건 정중앙 씨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세금 더 나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 동선 씨 손가락질 하지 마. 알았어. 자 분위기 지금 한동안은 신영 씨, 세선 씨 정말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긴다. 동선 씨 진짜 웃겨요. 나 지금 계속 부르고 있다고요. 정동환 씨. 진짜 궁하지만 개그 싫어요. 정말 관심 없어요. 일단 소개는 가고 일단 오늘은 대신 형도 말은 못 한다. 일단 소개 가는데 일단 자기 소개 그냥 간단히 짧게 아니 잠시만 형이는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아 시야 너 해 몇 분은 길게 하셔도 돼요. 없는 걸 맡고 있는 정시아입니다. 무슨 띠세요? 박띠. 어울리죠? 박띠. 요거 중간으로 끼시지. 무한걸스 공장에서는 백보람이고요. 오늘만큼은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보람이가 몇 살이야? 저 29이요.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친구의 친구. 다 친구. 나이 너무 후배잖아요. 나는 저 보람이랑 친구가 우리 개그맨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워. 저희 선배님이세요. 에이씨. 아 진짜 나이가. 난 관심 없어 결혼해서. 아 특히 보람 씨는 지금 네. 저희 후배 재우 씨하고 사귀고 있는데 결혼해봐야 하는 거지. 아 본인은 결혼하셨잖아요. 했는데 왜 자꾸 좀 백보람 씨한테 그러세요? 사람은 이제 결혼해봐야 한번 더 잘 생각을 해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더 잘 생각을 해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백보람 씨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 여자친구. 그만. 안녕하세요. 에브리원 공장의 얼굴 마담 귀염둥이 깜찍이 신영입니다. 귀염둥이 깜찍이 신영입니다. 귀염둥이 깜찍이 신영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들으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질문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재산은 좀 있어? 통장 많아요. 신영 씨는요? 신영 씨 집이 살아요. 이상형. 오늘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주먹밥을 만들어주시면서 조금 말아서 어머 이렇게 먹여주니까 그냥 돼지 저금통에 저 돈 넣는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저거 뼈 넣어주고 오셨어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럼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됐습니다. 아니 어쨌든 아 진짜 춤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춤 해보세요.
본인은 어때요? 예뻐요. 여성스럽고 진영이 너무 이때 보면 참 여자같이 느껴지네. 이런 평은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 특별히 치마 입었는데 돌아오는 건 아주머니. 미팅인지 무슨 훈련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열심히 해보려고. 네. 안녕하세요. 저 공장에서 야, 웃음이 참 예쁘네. 그러니까 이뻐 이뻐. 봉선 씨는 웃음이 참 예뻐요. 아 예쁘다. 아. 전 무한글쎄 77억 안에 같이 움직이는 뱀쇼이요. 변해길 별 봉선이에요. 변해길 별. 아 이거 봉선 씨 아 이거 지금 안 돼. 아 이거 지금 안 돼. 아 지금 야외 갔잖아. 아쉽지. 봉선 씨 때문에 마음 갈등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너무 이쁘니까. 동경이야 동경. 큐라님도 가정을 소개해. 네, 소개해. 쭉쭉 가정. 제일 유혹적이신데. 안녕하십니까. 친구분의 1번. 20일째는 정부와 시대입니다. 정부와 시대. 이제 나라의 구독. 신입 때 웃었어요. 정부와. 그리고 실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께 깨알 같은 맑은 웃음. 저는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도학원 두 달 다니고요. 당구장에서 돈 많이 다니고 친구의 꿈에 넘어가 중학반 등록금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요? 중학반 게임들이 있고 게임돌이 생활 2개월. 친구의 도움이 그러려면은 그래야 모자는 돈을 두달 그리고 우락기 50대 있던 가게에서 공정교환원으로 고맙습니다. 많은 전자파 속에서 저는 그게 불만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께 웃기다 재밌다. 저는 무한도전에서 시험보고 얘기해요. 누구 볼 사람 있어요? 잘 가 있어. 저는 무한도전에서 귀여움을 맡고 귀여움과 귀여움을 맡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초통수비 와우 도둑이. 이제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쉽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쉽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는 또 딱히 생각 안 나죠? 그만하세요 박수! 저는 오늘 여기서 재밌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제 반쪽을 만나고 싶어요. 노우쇼 씨도 좀 눈 마셨어! 청소년 같다가 남았어봐! 벌써 시작해 혼자! 왜 이러세요? 뭔가 시작 아 진짜 많았어요? 아니 야 눈을 이러고 봐봐 아니 진짜 진짜 본 거예요? 노우쇼 씨? 송은 씨, 아 신발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한걸스에서 우리 저 호철 씨 역할을 해주셨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 형 시작된 거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신없이 쳐다봤는데, 근데 며칠 동안 제 눈을 보더라고요. 그래, 오늘 녹화도 준비하고, 그 뭐 정말 알아봐서 괜찮은 사람이면 한번 해봐야지. 예, 그런 생각에 정신없이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오픈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정찬 씨랑은 어색함이 있다고 믿더라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쪽도 나를 본다. 저도 본다. 실적이 좋지도 않은 민승승한 누룽지 같은 아직은 예, 이건 더 만나봐야 알겠지만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정현도 씨입니다. 예. 형 무리한 말 좀 부딪히지 마. 그냥 즐겨. 형도 예의 갖춰야지. 티에 러브자 잔뜩 적힌 거 이거.
사실 뭐 너희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관심 진짜 많았어. 나 가지고 싸우질 않기를 좀 바랄 뿐이고. 나 좀 혼자 놔둬. 좀 혼자 놔. 형, 그런 데 있잖아. 어? 아빠 들어봐. 지금 꾸준한 거야. 남들 안 하는 거 해가지고 되게 꾸준한 거야. 많이 좋네. 하나, 둘, 셋. 와, 이러고 있어. 이게 되게 좋아요. 이러고 있어요. 무한걸스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황씨랑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굉장히 집에 와, 근데 오랜만에 있는 자리에 앉아봐가지고 저 이러다가 이혼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좀 불안해. 막 좀 재짖는 것 같고. 정영돈 씨. 왜죠? 건방진투로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요, 되게 남자답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 남자를 좀 내가 개선시켜보고 싶어요. 지난 10년 연애 버라이어티의 범람의 시대.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반, 시켜주는 사람 없어 해보지 못했던 연애 버라이어티의 모든 것. 오늘 무서운 한피가 시작됩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말이죠. 오늘 그 예. 무한도전과 무한걸스의 만남. 저희들이 막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오늘 정말 가볍게 우리들이 이제 커플을 이루어서 네네.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의상을 약간 좀 벚꽃 느낌으로다가 네. 저희가 한번 꾸며봤어요. 성시경이에요. 아, 그건 아니다. 널 부르는, 널 부르는. 뭘 계속 불러요? 부르는. 미키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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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명수예요. 좋습니다. 자, 일단 그 옆에는 우리 잔진 씨가. 노래도 멋있어요. 노래도 멋있어요. 야, 이거 예전에 유행하는 루파마 아니에요. 정말. 나야가라는 말이에요. 예. 어깨 한껏 들어가는데. 잠깐만, 잠깐만. 듬직해요. 펌, 예. 어깨가 너무 듬직해요. 단꼬라고 하죠, 단꼬. 단꼬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 접어 있는 단꼬 바지고요. 자, 그 옆에는, 예. 얜 금지 안 금지 안 입었어. 아이고 여름에는 저렇게 예전에는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었거든요. 예. 아 그리고 저쪽은 와우 머리를 기른다고 길렀는데 아직 끝까지 안 온 머리예요. 패션. 준 교수. 와우. 완전 진으로. 자 그리고 정말 노멀하다 못해.
얘가 욕심하네. 근데 여기 있어. 킹크, 킹크. 알았어? 얘들아, 얘들아. 너 얘들아, 얘들아. 이미 야, 야, 야. 거기 가면 조명 없어. 거기 가면 조명 없어. 야, 니네 일하다가 거기 돌아다녀. 일하다가. 아, 저 자꾸 서울 좀 그만하세요. 밑도끝까지 줄어들어.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뭐래요? 누가 뭐라 뭐라 뭐래. 본인이 해놨다. 어. 나 행복합니다. 형은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 불행했어. 38년 너무 불행했어. 간절히 말해. 야! 와! 맞았어! 정말 이 무대를 꿈꾼
그러면 네네. 어, 짝짓기 버라이어티. 아, 야, 정말 오늘 좋은데요? 신난다. 아, 아주 느낌, 감사합니다. 느낌 빵 옵니다. 네. 자, 우리 박명수 씨, 다음은 어떤 분인가요? 모르시죠? 자, 그럼 제가. 박명수 씨는 모르시니까요.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다음은 우리 박명수 씨! 갑자기 다운 그래. 2초 만에 쳤어. 진짜 그놈의 스타일은 라이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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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술 마시고 싶다. 마이크 입 좀 대지 마 들어. 가지가지고. 아, 이 노래 두 번째예요. 본인 결혼식에서 라이브 안 했고. 아, 아니 어디 노래야? 노래가 좀 기침 나는데.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대. 카메라 가려요. 마이크 입 좀 대지 마 들어.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난 어제도 없어.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네 마음이 벌써 네 사랑 고마워.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람 두 번 다시는 울지 않을 겸 세상 앞으로 지켜내게요. 사랑한 다시 다섯 방에 잡아서 인천까지만 인천까지. 2절은 보기 쉬워서 저음도 안 돼요. 아~ 예. 자, 일단 송은희 씨 아니에요? 아, 우리 정말 그 우리 무한걸스 정말 여섯 분과 오늘 저희 그 잔디 시간이 세 식구로해서 정말 오랜만에 말이죠. 이렇게 웃겼고 즐겁고 정말 실종일관 웃음 바다가 되는 정말 그런 무한도전 무한걸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송은희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앞으로도 좋은 대선을 고! 자, 그러면 자,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 잘 박명수 씨는 어떻습니까? 시간 잘. 자, 이거 말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뭐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 이어질 것 같아요. 약속해요. 예. 약속해요. 약속해요. 사회자님. 예. 약속해요. 재밌어요. 파이팅합니다. 아. 자, 다음 심방 사체.
그대는 나. 담다디 들었다. 아, 나는 여기 담다디 중에 담다디가 제일 좋아. 아, 저는 이거 좋아. 아, 담다디 너무 잘하네. 이게 있어 이게. 아니 너 연습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미친놈.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안 볼잖아 어떻게 해. 아니 저 죄송해요. 거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거기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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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악 그럼 저 한번 계속. 그래 어디 아무데 걸 시작해. 파리가 왔네. 파리 아무데 살아도 돼요. 뭐. 뭐예요. 아니 근데 좀 끌려요. 저도 잘 봤어요. 유재석 씨. 아, 유재석 씨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랑 그럼 하지 마. 아, 잘 봤습니다. 안 해요. 할 거면 할 거. 아, 댄스 파티. 가족이죠 우리가. 구이. 복구. 정현 씨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정현 씨. 아, 준비했어. 준비하는 게 더 안 좋아. 뭐야? 공장장님 화이팅. 공장장. 어, 뭐요? 제가 섹스폰 배운 거 아시죠? 아니, 여자 들었을 것 같아. 너무 진짜 할까? 진짜? 이거 한 20년 전에 한거 아니었는데? 29년 전에 저기 정은도 씨가 우리 무한버스 여섯 분을 위해서 마련한 특별 공연. 가운데 박수는 기계 박수로 대신 해주시고요. 갑자기 하게 왜? 하게 왜? 얘들아 국사가 내가 하면 좀 많이 오빠가 잘하세요. 오빠 조용히 했잖아. 저 나왔잖아요. 알아요. 이날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어깨동무 어깨동무 해주세요. 어깨동무 아니 아니 진짜 진지하게 어깨동무 해주세요. 저희가 이러면 위축돼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국사관에 하니까 좀 봐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MT의 시작. 연애 버라이어티의 결정판. 오늘 하루 내 한쪽 찾기. 두근두근 커플 선정. 체력 제로 무한도전과 체력 만점 무한걸스의 커플 타이타닉. 도토리 키재기 50호 100호 두뇌 대결. 피쉬 플랭체어. 최종 선택 서바이벌 버스미팅. 2008 무한 킹카 킹카는 국 7월 7일 드디어 만난 견우와 증여. 많은 시청 바랍니다.